자, 안녕하세요. 아르팀입니다. 오늘은 벤자리 아시나요? 이게 일단은 수입산이고요. 양식이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회를 좀 많이 즐겨 드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은 아실 거고, 그냥 적당히 드신 분들은 아마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회를 좀 이제 어종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드시는 분들, 뭐 가격대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여름 고기고요. 이제 이게 저희 나라에서는 제주도, 남해안 이쪽에서 여름에 간혹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기는 하는데, 자연산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간혹 한 번씩 이제 잡는 분이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이제 수입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저도 한 마리 영상 찍으려고 가져왔고, 이것도 그 농어처럼, 농어는 뭐 작은 거는 깔따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막큰거 농어, 뭐 민농어, 젖농어,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방어도 마찬가지, 뭐 소방어, 대방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도 벤자리, 그 다음에 3자 정도는 뭐 그냥 뭐라고 부르더라? 뭐라고 부르고, 4자 이상은 돗벤자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4자가 넘어요. 이것도 돗벤자리겠죠? 일단은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먼저 치고. 이거는 제가 판매를 하거나 뭐 이걸 전문적으로 뭐 취급하는 어종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원물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뭐 3자 아래랑 4자 이상 되는 거랑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kg대, 1kg 초반, 뭐 전후 사이즈 요 사이즈랑 키로 500 넘어가는 요 사이즈랑은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웬만한 횟집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뭐 저희 같은 데서도 이게 판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종이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좀그 오마카세 같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주 다룰 거고, 이거를 좀 싸게 구입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은 간혹 가다가 이게 한 번씩 물량이 좀 싸게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구입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 쓸개. 자, 이거 선어도 있는데, 아이고, 왜안 들어가냐. 확실히 이 물고기는 살이 좀 빨리 처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잡아서, 숙성보다는 잡아가지고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선어도 있지만은 횟감되는 그런 선어도 있잖아요. 선어보다는 활, 살아있는 것. 그게 약간 맛 차이가 약간 있고요. 아무래도 이왕 드실 거면은 살아있는 팔 벤자리를 사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선어 횟감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드실 거면은. 근데 이제 선어가 가격대는 좀 싸긴 하겠죠?
이게 굉장히 맛이 좋다고는 하던데, 저도 뭐 예전에 한 점, 두점 이렇게 먹어보긴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심하지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맛은 뭐 개인 취향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된자리, 그 다음에 제빵어, 그 다음에 심아지. 제 기준에서는요. 자, 이게 그 우리나라 이제 해수 수면이란다. 해수 온도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자연산도 잡히는 게좀 눈에 띄게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 뭐 간혹 한두 마리 잡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몇댓 마리씩 잡히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직은 사람들이 생소하고 잘 몰라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가격적으로 좀 약간 가격이 좀 다운되고 그러면은 많이 즐겨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도 드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대방어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 시즌 때 이렇게 드시는 말 뭐라 그래야지? 드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시는 분들만 드시는 어종이라서. 좀 가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물량, 좀 이런 게좀 해소가 돼서 많이 풀리면은 많이 드시지 않을까. 아무튼 고급 어종에 속하고요. 가격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미안 나가 자, 요거 반쪽은 포치로 한번 꺼볼게요. 반쪽은 포치로 꺾고. 자, 요거 저도 토치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토치 이제 그 뱅에듬처럼 토치로 구우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하세요. 했고요. 자, 터치로 구웠을 때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터치로 구워가지고 이걸 물에 해가지고 그 마스카라처럼 했던 것처럼 물에 씻어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한점 올려놓고 위에다가 아이스팩을 하나 얹으세요. 그러면은 금방 그 열기가 잡히거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잠깐 놔두면 열기가 금방 잡혀요. 이거를 터치로 구워가지고 물에 씻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워지면서 뭐라 그러지?
구워지면서 그 나오는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게그 맛있는 그런 향이나 기름 같은 게 물로 씻으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결국에는 그 껍질을 그 씹히는 그 맛만 느낄 수 있는 거고, 물에 안 씻어야지 그 향이나 맛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씻지 마시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이스팩 얹어놓으면은 금방, 즉 열은 금방 잡혀요. 이런 거는 버섯 이렇게 차갑게 됐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요 맛있는 이 기름이 물에 씻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나는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해서 열기를 잡아주면 돼요. 자, 썰어봅시다. 자, 썰어볼게요. 썰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살 있고 혈압약 있고, 요 위쪽에 보면은 요거 보이죠? 요 위쪽에 요거 하얀 막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요런 하얀 막, 요 위쪽에 살, 혈압약, 빨간 거 위에 하얀색, 요게 이렇게 여기도 보면 지금 하얀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얀 막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산란기 전, 이제 산란 후에는 이런 하얀 기름층이 사라져요. 산란하기 전에는 이런 하얀 기름층이 영양분이 많아서 이렇게 생기고, 산란하고 나면은 이렇게 빨간 혈압약만 있거든요. 이게 회를 떠서 보면은, 어쩐 거는 이제 뱀자리도 이제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빨갛게 있고 빨가면서도 위에 하얀 막이 있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물고기가 산란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산란하고 나면은 그런 그 하얀 막이 사라지고 영양분이 좀 많이 빠져서 빨갛게만, 뭐 그런 차이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알고 드시면은 더 좋겠죠. 자, 오늘 잡은 건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은 키로 600짜리에요. 키로 600.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뜨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이런 뭐 특수어종 이런 거는 제가 영상 뭐 한두 번씩 가끔 찍을 때 있는데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영상 찍으려고 가져왔고 이거는 저희 이제 단톡방에 저희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아까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주인은 안 나타났어요. 누가 가져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단톡방에 계신 분 중에 한번 드릴 것 같아요. 요거는 남겼다가 제가 맛보고 접시가 다 찼으니까 저도 맛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이스. 와사비. 그리고 혹시 청비, 어? 청비 와사비 뭐 그 관계자들 보시면은 제발 좀 요거 기회가 엄청 터지거든요. 어? 저희 같은 경우 이걸 따로 달아놓지 않고 이렇게 짜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터져요. 제가 그 인스타에 고객센터에 문의도 했는데 좀 이것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혹시나 관계자들 보시면은 아니면은 지인분 중에 청비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꼭 전달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 오, 색깔 좋다.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딱 눈에 띄시죠? 여기 빨간 거 빨갛게 보이고 위에 하얀 막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산란 전후 그 차이에요. 예, 딱 봐도 맛이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